평양시 흥해읍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이 완화돼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스코 브리더 문제에 대해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조사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근본적인 오염 방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선플라워호가 최근 울릉도와 폐상에서 고장이나 수리를 위해 오는 6일까지 운항이 중단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